정치 감사, 표적 감사로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관련 통계를 왜곡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는 지난 10월까지 감사를 완료해야 했음에도 수차례 연장을 통해서 두 달을 더 끌어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토부 직원들을 불러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한 여론조작, 정보조작 행위를 멈추십시오.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통계체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런 개선 노력을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전 정권을 모욕주는 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감사원은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가기식 감사, 조사 내용 유출 등 범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비밀 유출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나라 살림은 포기하셨습니까? 예산안 통과는 시키지 않을 셈입니까? 100여 개의 초거대 기업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기세를 노인 일자리, 임대주택, 지역화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현행 최고구간 법인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01%입니다. 하지만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해 실제 납부하는 실효세율은 18% 내외로 중견기업과 비슷합니다. 최고구간 법인세율은 OECD 10위권이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33%로 OECD 평균 41.6%, 세계 평균 40.4%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 기재부가 법인세 인하 효과로 다수의 소액주주들 배당이 높아진다는 KDI 보고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상장사 순이익 85% 증가했지만 평균 배당 성향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에 유럽 경제 리뷰에 실린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가 논문은 42개 논문과 441개의 사례를 검증했지만 법인세 인하의 경제 성장 효과는 평균적으로 제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거대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부자 포퓰리즘을 버리고 제발 나라 살림을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